빨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금방 마르고, 그런 곳인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말이 통합니까? 일단 영어가 통해야지.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가면 스리랑카 말이 통해야지. 태국 가면 태국 말이 통해야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 이상은 해야 돼. 거기다 또, 남방 불교를 공부하려면, 그 무슨 말이고, 범어 말고, 빨리어. 빨리어 통달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세개 외국어는 통달해야 돼. 한개 외국어만 통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네, 10년간 그 저기 뭐야 외국어 공부하는데 항상 10년 동안 입문서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 입문서만 가지고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이라. 근데 그 3개 국어를 일단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그 공이, 그 고생과 공이 거기에서 한철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10년간 한 것보다 더 무거워. 그 무게가 더 나가. 근데 거기서 한 10년간 했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공부한 것보다 더 애착이 가고 더 공이 더 들고 더 힘을 많이 썼어. 중첩편치라 무거운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자기 공을 얼마나 들였냐에 따라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문둥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어머니고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고 제일 자비롭고 나에게는 최고의 어머니야. 뭐 세상에 어떤 미인, 어떤 훌륭한 뭐 보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만 못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자기 어머니 따라 올라오면 끝도 형편없어. 저 밑에 떨어진 존재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자기 어머니하고 비교하면 그런 관계라. 그왜 그러냐? 자기와의 깊은 인연 관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승 불교가 불교도 아닌 불교지만은 거기에 그만치 자기가 노력을 기울였고 애를 먹었고 공을 들였기 때문에 죽자 사자 갔다 오면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내가 직접 들었는데 선불교 얼마나 위대한 불교입니까? 선불교를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선사들을 무슨 석가 달마를 능가하는 그런 그 황백 임자 같은 이들을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사라고 안 해. 조사라고도 절대 조사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승불교 선불교를 비판하고 근본 불교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만치 자기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게 옳다고 대승불교가 더 우수하고 뭐 선불교가 우수하다고 생각은 하면서 절대 거기에 기울지 않습니다. 내가 그전에 외관 수도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간 수사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 어떤 수사가 불교 성견이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 사람은 맨날 불교 성견 가지고 법당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야. 불교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성경이 훨씬 성경보다는 우수하거든. 가르침이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수사 노릇을 하는 거야. 평생 몸 바쳐가지고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만치 인연이 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기는 불교가 오르면서 훨씬 우수하면서 내가 드린 공이 여기에 깊기 때문에 그 인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연의 무게라 전부가. 그렇게 그 이해를 하니까 그 소승불교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그리고 비판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결코 우수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예를 든 것이나 그 어떤 그 수사 수사의 그 예를 든 것이나 전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잘 지어야 돼.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인연을 그렇게 제대로 안 지, 그 잘못 지어 놓으면요.
정말 옳은 것을 보고도 옳다고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문둥이라도 자기 어머니에게 정에 가는 것은 아주 정한 이치라. 당연한 이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연을 잘 선택해야 돼. 이런 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한 복입니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저 환경은 모두 포섭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걸 그 끝내 가서는 융화시키고 그래 화쟁 투쟁을 융화시키는 그런 길로 환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문, 문제의 제6문, 지치 현미라. 지치가, 취지가 깊고 미묘하다.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 화엄경에서 밝힌 법계의 이치는, 어제 아주 법계에 대해서 중언부언 많이 말씀드렸는데, 화엄경은 결국 법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법계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두 마디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법계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그리고 큰 저 태양과 은하수의 그만큼 많은 은하계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시시비비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계다. 법계 뭡니까? 법은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의 세계다. 그 무엇도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일단 그렇게 이제 취급, 하고 이제 법계인데 그 법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이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묘한 내용들이 이 법계 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게까지도 이 여기서 이제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라고 하는 이 시편문의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부터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 산화돼지 산천초목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돌고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생주임멸하고 천하초동하는 이런 이치들 이런 이치들이 다 그 어떤 존재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지치는 참으로 깊고 또 깊고 미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와 사가 걸림이 없다 그랬어요. 이와 사가. 이가 뭐고 사가 뭐냐. 우리 절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이판 사판입니다. 또 이사. 또 사회에서 이사하면 그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사. 이사라고 하는 직책은 상당히 높죠.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다 불교에서 나간 말이에요. 두 가지 낱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이와 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면 몸은 사가 되고 마음은 이가 돼요. 지금 여름이 와서 이렇게 그 산천초목이 봄보다는 훨씬 달리 변했습니다. 달리 변한 이런 모습, 눈에 비치는 이런 모습은 사가 되고 여름이 접어들었다고 하는 그 여름이라고 하는 그 본체는 이가 됩니다. 또 우리 인체에서도 왼쪽은 이가 되고 오른쪽은 사가 돼요. 대개 이제 오른팔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 무엇도 이와 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가족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사가 되고 여자는 이가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문수보현으로 치면은 문수보살은 지혜를 담당하고 있죠. 그분은 이가 되고 이판이고 보현보살은 사판이 되고 사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강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불원에서 하거나 선방에서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죠? 이판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거나 소임을 사는 사람들은 사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걸림이 없어야 되고 또 깊이 들어가면 걸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남자가 남자 노릇한다고 돈 좀 벌어왔다 라고 하고 전등 하나 못 깔고 못 하나 못 치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사판입니까? 그건 죽은 사판이야. 때로는 못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등도 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여자는 여자는 뭐예요? 한 가정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라 분위기 메이커라 여자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남자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지. 나갈 때 아주 씩씩하게 아주 기분 좋게 나가고 나가서 일하고도 빨리 돌아오고 싶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이판이야.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면요 수천 년 설명해도 다 못한다.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서로 엇박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이판이 할 일을 사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판이 할 일을 이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이 이야기 해도 되겠네 이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하니까 또 한 분은 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법문도 잘 안 듣는 스님이니까 예산에 향천사라고 있어. 아주 유수한 절이야. 상당히 알아주는 절이라. 선방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반이 이제 잘 아는 도반들이 한 두서는 살았는데 한 사람은 순전히 이제 한 사람은 주지 살고 한 사람은 말하자면 거기 본 대중으로 살았어. 그런데 주지가 그날 뭐 마침 이제 제를 지내야 할 그 입장인데 이제 공부하면서 사는 대중은 절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거야. 밥만 먹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날 마침 주지가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어. 그래 목탁을 좀 쳐가지고 이게 기재사 하나라도 좀 지내줘야 될 판인데 사정 빌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평소에 도반이야. 그런데도 내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니 그 주지가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꽁 맥힌 사람이다. 지가 연부를 할 줄 모르나 목탁을 칠 줄 모르나 그거 한번 주지 좀 도와주면 어떻다고 이러고 우리인데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되면 여기 뭐야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꽁 맥힌 그런 이판도 있고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씹는 사판도 있고 두고두고 씹는 사판도 있고 여기 어디 보면 이제 내 얘기도 해놨는데 그 몇 페이지죠? 그 뭐 책을 가졌으니까 읽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와 사는 잘 만나야 돼. 사를 잘못 만난 이는 말하자면은 거지의 부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왕의 부인도 될 수가 있고 큰 사장의 부인도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모두 사를 만난 인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 잘못만 안 오면은 자기 있는 능력도 다 발휘도 못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영 망조가 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절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있는 이판이라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람을 알아주지를 않고 써먹지를 아니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 절 안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평범한 대중일 뿐이야.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래. 그런데 주지가 그걸 잘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은 계속 축해주고 활용하고 써먹고 하면은 자기가 빛나는 거야. 주지가 빛나는 거라 이 판을 잘 활용하면은. 그래서 이와 사의 그 궁합이 잘 맞아야 돼. 궁합이 제대로 안 맞으면은 그 보물을 두고 써먹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써먹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빚도 안 나. 형편없어. 그 사격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줄 아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모르고 자기가 낮아지는 줄 아는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